김원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30일 청년 세대 좌담회에서 행한 발언이 노인 비하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자 어제 입장문을 내고 중학생의 아이디어를 왜곡해 발언 취지를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을 정쟁적으로 바라보는 구태적 프레임이자 전형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김혁신위원장의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째 아들의 발언을 왜곡해 사안을 정쟁화하고 세대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김혁신위원장 본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라며 각 유권자에게 남은 기대 수명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표권을 주자는 아들의 발상은 중학생다운 순진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김혁신위원장이 이 생각을 받아 미래가 긴 사람과 미래가 짧은 사람이라는 갈등적 표현으로 세대를 대비시키는 순간 아들의 순진한 발상은 어느새 고도의 정쟁적인 주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아들의 말이 참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1인 1표 원칙 때문에 실현되기 힘들다고 답한 것도 1인 1표 원칙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미래가 짧은 사람에게 미래가 긴 사람과 똑같이 한 표를 주는 1인 1표의 원칙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2004년 열린 우리당 시절부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노인 폄하 발언에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혁신해야 할 것은 이처럼 갈등적 세계관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표 계산을 앞세워 극단적 국민 분할 지배 전략으로 선거에 접근하는 민주당의 구태입니다. 그런데도 혁신이도 그런 구태에 빠져 있다면 민주당의 혁신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해양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에 발송하고서 어제가 되었어야 그 사실을 공개했는데 독자적인 비밀 외교를 하려는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보류, 상설 협의체에서 처리 방안 재검토, 재정비용 관련국 지원, 원전 공동관리기구 구성, 보류기간 종료 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청구 등 서한에 담긴 5개 요구사항도 국제기구와 관련국 사이에 논의된 적이 없는 생뚱맞은 내용들이고 우리 정부의 외교 방침과도 어긋납니다. 외교는 헌법상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정부를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선 불복 심리가 아니라면 야당 대표가 마치 국가 수장이라도 된 것처럼 중요 정책 결정 사안을 두고 임의로 외교에 나설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IAEA 후쿠시마 사무소에 우리 인력을 상주시키기 위해 IAEA와 일본 정부를 설득하는 외교 전략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제1야당이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외교 마찰을 일으키면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리 없고 국제사회도 동의하지 않는 주장으로 외교 갈등을 지속하는 것과 국제적 기준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주당 대표는 국내에서 더 이상 오염수 선동에 대한 호응이 없자 일본 정부를 자극해 이슈를 재점화해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태평양 도서국 서한 때 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또 다른 외교 망신을 자처하는데 국내의 과학계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어떻게 타국 정부와 국제사회로부터 의미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오염수 선동에 대한 실패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만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LH가 발주하여 전국에 건설 중이거나 입주 단지 중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공공분양 아파트를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5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은 부실 단지들이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께서 큰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해야 할 공공 아파트가 부실의 주인공이라니 참담한 마음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계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보강 공사를 비롯한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안전 우선을 강조하며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적각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만큼 당국은 부실 시공과 관련한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 아파트의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관 특혜의 실태도 확인해 비위 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지난 정부 때 전 현직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을 한 차례 실망시킨 LH는 이번에야말로 대오각성에서 청렴하고 유능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아파트는 그 어느 것보다 안전해야 하며 동시에 오랜 땀과 눈물이 깃든 내 집 마련의 결과물로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번 지하주차장 부실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민간 아파트의 부실 시공 사례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불량 자재 납품,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안전하고 질 좋은 주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도 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밝혀지고 실체가 하나둘 드러날수록 이 행태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건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알려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으로 달려가 연장농성을 벌였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겠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특별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8월 소환술이 불거지니 체포동의한 김영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다 안 먹히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수사 중인 검사 4명에 대한 실명을 공개하며 좌표찍기를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피의자 봐주기 조작 검사 탄핵하라는 인신공격성 글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방북을 위해 돈을 대준 의혹을 받고 있는 물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노상 강도라는 표현을 쓰며 힐난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완전 방해하겠다는 검수완방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일을 늘 해왔습니다. 이 대표의 호신용 악당 만들기는 이번에도 어김이 없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대면 보고를 해온 실무자에 대해서는 누군지 몰랐던 사람이라 하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평화부지사직을 신설해 임명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2018년과 2019년 경기도 주최 남북 행사를 총괄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환영사를 대독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할지 자꾸 궁금해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얼마든지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포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까?
수사검사의 신상을 공개하면서까지 반헌법적 작태를 서슴지 않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고 입 따로 행동 따로 노는 이중행태입니다. 모든 것이 떳떳하다면 법정에서 밝히면 될 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더 이상 법치를 흔들지 말고 금수완방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은 불필요한 오해나 정치적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오로지 법과 원칙, 절차를 철저히 지키며 수사하기 바랍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 등이 방송장악, 언론통제 운운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돈 낱말 정당이 사돈 낱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노총 노조에 장악돼 노영방송이 되어버린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고 하니 민노총 노조 지배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서 민주당과의 공고한 카르텔의 금이 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 노조는 자신들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덜쳐내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은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것입니다. 방송 장악 문건을 만들고 KBS 고대영 전 사장을 몰아내고 MBC 김장겸 전 사장을 내쫓고 방송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방송 농단을 자행한 장본인들이 방송 장악을 운운하는 현실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두 방송사 사장은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MBC 간부의 89%가 언론 노조원인 출신입니다. 그 결과는 편파 방송 가짜뉴스였습니다. 지난해 9월 대통령 방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은 가짜뉴스 진원지라는 오명을 자초했습니다. 올해 4월 대통령 방미 기간 중 KBS 라디오 패널은 야당 성향이 여당의 7배를 넘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등 현안이 제기된 6월과 7월에는 양 방송사 패널의 야당 성향 비율이 14배나 더 많았습니다. 이런데도 사돈 낱말하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현재 대한민국 방송계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비롯해서 가짜뉴스 근절,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언급했듯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유로운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방송통신 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이동관 후보자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서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야당과 언론 노조에 빌미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공정의 가치를 철칙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만 보며 나아가기를 당부합니다. 민주당의 노인 패배 발언의 그 끝이 어딘지 되묻겠습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현대판 고래장 노인 폄훼 발언을 규탄합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지난 30일 있었던 청년 간담회에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 사람과 1대1 표결을 해야 하냐, 남은 수명에 비례 투표하는 것이 함적일 수 있다는 등 망언을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보도가 나면서 비난 여론이 드시자 또다시 사과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쟁이 아닙니다. 김은경의 망언에 대한 타당한 지적이고 정당한 지적입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를 한강의 기적으로 일으키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세대가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을 폄훼한 것도 모자라 현대판 고려장 집에 박혀 계셔라는 이런 망언의 버금가는 끔찍한 발언입니다. 여명 비례대표제 운운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무식의 소치를 뽐낸 것도 기가 차지만 이 사람이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사실에 더욱더 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우리들이 누리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위상이 어른 세대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것이라는 점을 몰라서 그런 망언을 한 것입니까? 청년 세대들 또한 언젠가는 노인세가 된다는 것을 진정 모르신단 말입니까? 적어도 한 정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있다면 최소한 자신의 자리에 걸맞는 금도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열흘 전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학력 저하가 심각했는데 조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조선들이더라.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국민들께서 직접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폄훼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거대 집권 야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분이 혁신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민주당의 미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어르신 폄훼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동영 전 대표는 60대, 70대는 투표를 안 해도 된다. 집에도 쉬셔도 된다. 라는 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유시민 60대가 되면 뇌가 썩는다. 60대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자기가 다운되면은 알아서 내려가는데 자기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고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천정배는 교포 노인들은 곧 가실 분들이다. 노인들이 무슨 힘이 있나. 김용민은 더해서 노인들 쉬지 못하게 시청형 엘리베이터를 없애버리자는 망언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우리 당에 70대 후보를 두고 70이 넘으셔서 새로운 걸 배우시기는 좀 그렇다며 막말을 내뱉고 황운하 의원은 2021년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1% 안팎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다라며 고령층 유권자들을 대놓고 모독했습니다. 서른 의원도 2014년 국정감사 중 79세면 은퇴할 나이인데 일을 하려고 하느냐며 하는 발언으로 최악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민주당의 막말이 반복되는 것은 민주당의 DNA가 노인들을 폄훼하고 노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또한 대한민국의 건국과 번영을 일으켜놓은 세대들, 기성세대들을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주당의 DNA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항원기는 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고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국민 사죄와 함께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논란에도 불구하고 습관성 모독에 중독된 김은경 위원장에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미래를 맡긴다면 민주당 스스로가 폐륜 정당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진정한 혁신으로 바로 서고 싶다면 청년 세대에서 노인에 이르는 유권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세대 갈라치기로는 민주당이 꿈꾸는 혁신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수석 안 계시니까 오늘 발언할 간사님들 자, 그럼 오늘 오른쪽부터 하시죠. 예, 우리 저 DJ 간사님 또 행안위 간사님 송석준 의원 그런 순으로 하십시오. 예, DJ 간사 유성글 의원입니다. 정부가 며칠 전에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 중에 금년 말까지 일몰되는 비과세 감면 소위 조세 지출 항목 71개 중에서 65개가 일몰 연장 그렇게 미루기로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조세 지출이 취약계층 지원이나 국가 전략 기술 등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매년 조세 지출이 이 선심성 일몰 연장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마다 불효불급한 조세 지출을 정비하겠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있습니다. 예컨대 종료 비율을 보면은 매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20.6%, 2021년에 10.5%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세 지출 규모도 보니까 지난 정권 2018년 때 44조 원이었던 것이 22년도 작년에는 63조 6천억 원으로 거의 한 50% 정도 대폭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일몰 연장이 계속 되풀이 되면은 수혜자 입장에서는 이는 뭐 당연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 정비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수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년 대비해서 39조 한 7천억 정도 이렇게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과 아울러서 조세 지출 전반에 대한 제도와 항목 전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철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만희 의원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행안부 장관의 탄핵안이 기각된 것이 이태원 특별법의 재정 필요성을 키웠다면서 참사의 정쟁화를 중단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현재의 행안부 장관 탄핵안 기각 결정은 이태원 특별법 재정의 필요성을 높인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치적 선동과 참사의 정쟁화의 민낯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며 이태원 특별법으로 이태원 특별법 강행 추진으로 무리한 정치적 탄핵 소추의 역풍을 피하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 흔들기만을 위한 정치적 동력만 얻으려는 정략적 행태입니다. 민주당은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듯 탄핵소추권을 남용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간의 국민안전총괄부서의 수장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적 사과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의 진후만 심판은 현재의 기각 결정 앞에서도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마저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라는 억지를 부리는 민주당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적 상식에 반하고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이태원 특별법 입법 강행을 예고하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운운하는 국민선동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적 참사의 본질은 뒤로한 채 국민적 애도와 추모마저 무관심으로 희석시키고 갈등만 초래할 정치적 과잉입법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만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퇴설과 하락하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술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성전 이상민 장관 사퇴와 국정조사 만능주의로 귀결되는 민주당의 정쟁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서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주당의 정체성이 심히 의심이 됩니다. 올여름 유난히 길고 또 무더운 여름 때문에 더위를 드셨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동안 민주당 예, 그 국제 이런 기구 또 객관적인 기관에서도 문제 없다라고 하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갖고서 단식 투쟁까지 하고 또 일본 국적기를 타고 일본까지 출장 가셔 갖고 그렇게 농성까지 하시면서 항의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과연 우리 국민을 위한 민주당인지 후쿠시마 친일당인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지금은 또 지시였는지 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좀 정말 여러 가지 정체성이 의심이 갑니다. 또 민주당이 진정한 국민을 위한 민주당인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이재명의 명주당인지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인 그 검찰을 찾아가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또 농성을 하시고 심지어 수사 검사 이름을 특정을 해서 이렇게 또 좌표찍기 공격을 하는지 정말 이게 제대로 우리 법치주의의 정상적인 정당인지 의심이 갑니다. 또 민주당이 추경당입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정부 여와 여당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오히려 선호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근데 이게 야당이 지금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세수가 지금 줄어들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악화돼서 어떻게 하면 지혜를 발휘해서 재정을 아꼈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틈만 나면 추경 추경 하시니 참 이게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더 안심한 거는 민주당 혁신하자고 혁신 의원장을 모셨더니 저는 뭐 이분이 엄청난 또 혁신의 그거를 대안을 제시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 어르신들을 폄훼를 넘어서 마치 청년들이 민주당 편인 것처럼 또 착각하시는 걸 보니까 예, 혁신하랬더니 혁신하지 않으시고 착각하는 모습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청년들은 어르신들과 같은 1대1 표를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청년들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 우리 재정 적자 심해지고 이 누적된 이 재정 적자는 결국 고스란히 예, 우리 재정 고갈 이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기착될 거라는 것을 청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엉뚱한 착각하지 마시고 예, 우리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한정된 우리 국가재원 잘 써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하고 국민들의 민생 챙겨봅시다. 이상입니다. 조명인 하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뒤 이쪽에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과대부 대표 조명희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배수시설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가 하수관 역류, 펌프장 고장 등 배수시설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실제 지난 6월 전남 여수 쌍봉천 물고기들은 버려진 물티슈로 인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물티슈가 하수처리장 이물질 제거 설비에 걸려 폐오폐수가 빗물 배수관으로 역류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쓰는 하루에 쓰는 물티슈만 11장 꼴입니다. 1년이면 약 8.2kg입니다. 전국 하수처리장 4,300여 곳 대부분이 물티슈로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해 발생되는 물티슈 이물질만 12만 톤이 넘고 처리비용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티슈라는 명칭 때문에 종이류로 착각하고 하는 물티슈는 주로 플라스틱 재료인 폴리에스터로 제조됩니다. 매립해도 썩지 않고 해양에서도 100년까지 잔존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수거해 소각해야 하지만 이 역시 탄소 배출 등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해법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친환경을 명분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내세웠지만 정작 취임 직후 참모들과 가진 청와대 티타임에서부터 일회용 컵을 사용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해 양산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근래 환경부는 물티슈 사용 규제의 일환으로 폐기물 부담금 부과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정권과 같은 보여주기식 내로남불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로 물티슈 대란을 해결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길이 간사 성훈석입니다. 우리나라의 1000명당 혼인 건수는 2013년도에 6.4건에서 2022년 작년 기준으로 3.7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합계 출산율 역시 2013년 1.19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부분 출산이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들의 결혼 준비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집 문제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한 결혼정보업체가 남녀 천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결혼비용이 3억 3천만 원인데 그중에 주택 준비 비용이 2억 8천만 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일정 부분 증여를 한다면 이는 자녀의 결혼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혼집 마련을 도와주기 위해서 증여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추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값이 아시다시피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2017년 5월 달에 4억 2,600만 원이었는데요. 2022년 5월 문재인 정부 끝날 때입니다. 6억 7,700만 원으로 60% 가까이 급등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부모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 재산 1억 원 추가 공제안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혼인 증여 공제를 두고서 기다렸다는 듯이 부자 감세라면서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습니다. 감세만 나오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반사처럼 부자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책임에 대한 반성이 먼저여야 되는데 청년들이 결혼을 하기 위한 신혼집 마련조차도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국민 갈라치기는 습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벼 생산 농가와 타 작물 생산 농가 및 전체 국민을 편갈랐던 양곡 관리법,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관계에 고생한 간호사 직역과 다른 의료 직역을 갈라친 간호법, 이런 강행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의 혼인에 따른 증여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국민 갈등 조장, 국민 갈라치기,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우리 국가를 좀먹고 국민들을 좀먹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국민 갈라치기 이제 즉각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대립과 반목, 분열과 편가르기 정치에서 벗어나 상생과 조화, 미래와 통합을 위한 정치로 되돌아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 말씀 드립니다. 서정수고인.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의정 활동하고 있는 서정수 의원입니다. 장마 이후 살인적인 폭염으로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온열 질환으로 최소 15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북에서는 문경, 김천, 상주, 경산에서 각각 폭염에 바디를 나갔던 어르신 4명을 포함하여 7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고 하며 경기 양평, 충북 제천, 전북 군산에서도 어르신들이 폭염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펄펄 끓는 폭염은 기후재난 상황이지만 방치할 경우 사회적 재난이 됩니다. 독거 노인, 쪽방촌 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선풍기도 없는 폭염 취약 계층에는 폭염은 한겨울 한파보다 오히려 더 힘든 계절입니다. 올여름은 그 어느 해 여름보다도 많은 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폭염과 한파가 자연적 재난으로 포함되었으며 이제 폭염은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할 재난적 문제로 공식화된 것입니다. 지자체에만 이 문제를 맡길 것이 아니라 8월 한 달간은 폭염 집중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폭염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약자 복지에 맞춤형으로 적극 집중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 하셨죠?